당선 가자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훈이 당선! 당선 가자. 다시 한번. 이훈이 당선! 정태준 당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태준 당선! 이훈이 당선! 두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갑시다. 네, 영어 한번 합시다. 정태준! 정태준! 어떤 분부터?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먼저. 세상이 그대로 속이더라도. 존경하는 경주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곳 경주 시내버스 세천님미수지에 지회장 맡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 제가 이번 6.2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10여 년 전에 한 모임에서 저는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진보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란 지금 기존에 낡고 아니면 관행화된 이 법과 제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진보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분 또 진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진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기존의 낡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16년째 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 노동자들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좀 기형적인 평균 임금의 60% 넘는 임금이 연장근로 수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좀 기형적인 임금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어쩌면 강제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세천님께서 버스 회사는 우리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 기형적인 임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시내버스는 사회 공공사업장입니다.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연간 사업장에, 공공사업장에 엄청난 시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뒷전이고 기업의 이윤 축적만을 위해서 계속 우리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하는 이런 참 비인간적인 그런 노무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 저는 10년간 노동자 활동하면서 이 잘못된 버스 운영 구조 바꿔야 된다, 싸우고 왔지만은 결국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사업주는 온갖 부동산 투자, 부동산 매입, 건물, 정말 사세 걱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교통 안전에 대한, 교통 이동 복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시의회에서 그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업무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힘인데, 그 시민들의 힘조차 크게 없다는 것이 지금 경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비록 버스 운전자로서 소위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버스 문제만큼이라도 제대로 바꾸고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 정말 저는 당원 동지들께 전화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보수했던 경주에서 진보 정당을 이렇게 지키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 어떤 입지를 위해서 시의원 출마하는 절대 아닙니다. 전 노동자 활동하면서 제가 하는 만큼 우리 노동자의 권리와 존중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은 헌신이, 저희 열정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 들어가면 정말 저희 작은 노력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 경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전체 나라의 발전과 변화에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열심히 함께 6.13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단합하고 한 길을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선 형국의 시원으로 출마했고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3월 2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고 계속 넥타이를 메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넥타이를 메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누구 결혼식 가거나 이런 자리 말고는 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보름여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다녔는데요. 오늘은 운동회라고 해서 넥타이도 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오면 우리 당원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당원이 된 것, 민주노동당으로 처음 당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날이라서 우리 군대 가면 군번 안 해요 안 까먹듯이 제가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게 2002년 7월 2일 날 입당했습니다. 당원 번호가 27,000번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당원 번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번호입니다. 예. 다음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왜 기억하는가 하면 경주에 제 고향 원주 떠나 경주 내려와 대학 다니고 경주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경주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보수 지역이었지만 경주에서 우리 민주, 진보, 통일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만들고 싶은 이러한 꿈들이 있어서 경주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은 정치에 달려있구나 해서 당원이 된 것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 뒤로 경주에서 참 지난하게 다 아시겠지만 진보정당의 길, 민주의 길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거다. 왜? 우리 경주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50명, 400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 400명의 당원들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이 경주를 바꿔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지 않겠습니까? 모진 풍파 속에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그 시절 살아왔던 우리 당원들이 있습니다. 와, 이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죠? 정말 앞에 서서 얘기하다가 이 눈물이 날 줄이야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길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를 바꿔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 믿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도 이제 자유한국당 이 보수 이거 벗어던지고 여기도 부끄럽지 않은 동네 만들 그럴 마음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믿고
한 분 한 분의 주민들 만나서 우리의 진심 전하면 반드시 6월 13일 날 이거보다 훨씬 넓은 곳에서 축제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분들 믿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